자, 본인 소개를 하셔야 돼요, 여기는요.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? 아, 네, 분평동에서 온 이현주입니다. 네, 무슨 일 하십니까? 부동산 일 하고 아, 있습니다. 부동산 쪽이랑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시는군요. 네. 네. 이정섭 씨는 얼마나 언제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? 조금 전부터요. 조금 전이요? 아, 그 전에 전혀 몰랐어요? 네. 오,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. 어떻게 만난 거예요, 그럼요? 저희 대표님입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언뜻 얘기 들은 것 같아요. 동창이시라고. 네, 동창이기도 하고요. 네. 아, 이제 기억이 납니다. 얘기 들었어요. 미모의 언니가 나타나셨다고, 네,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. 그러시군요. 네. 잘 만났네요, 오늘. 네. 네. 자, 앞으로 그 정섭 씨, 예,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면 좋겠네요. 그죠? 네. 제가 많이 부족하죠? 아, 예. 자, 그러면 정섭 씨 어떤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? 대표님. 대표님인데 네. 제가 좋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맞춰가야죠. 맞춰가신다고요? 그럼요. 아, 솔로세요? 네. 그러세요? 네. 아, 뭐잘 됐네요. 그냥 계집애네. 그냥 뭐 짜고 치는 고수섭이죠, 뭐. 그냥 뭐 살림 차리시면 되겠네. 뭐 같이.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. 예. 아, 마음에 안 드세요? 전혀? 예. 아,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세요? 아, 글쎄요. 그거는 뭐 이상형이라고 해서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예,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요? 그냥 이런 사람이라면,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살고 아니요, 싶다. 아니요, 그냥 좋으면 좋은 거죠.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하는 것보다 그냥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어려워요. 어떻게 좋은 거를 나눠야지? 아,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평상시에 노래 하면 안 될까요? 뭐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쪽이 더 좋아요. 그게 더 좋은 것 네, 알겠습니다. 바꿔서 네, 같아요. 네, 여기서 거기서 부르시면. 할게요. 네네. 자, 양파에 알아요. 네, 평상시에 노래 좀 많이 불러봤어요? 아, 쉽지 않은데. 네,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네. 자,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. 얼마나 아플지 미안해요. 내 작은 가슴 속에는 그대 머물 곳이 없네요. 사랑은 참 못됐나 봐요. 또 다른 곳을 알아요. 얼마나 아플지 미안해요.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한 사람밖에 난 몰라요. 바보 같아요. 잡히지가 않으니까요. 내리는 비에는 눈물 감춰도 내맘 다 감출 수 없죠. 알아요. 내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. 몰라요.
사랑하는지 다 알아요. 얼마나 아플지 미안해요. 아픔 속에는 머물 곳이 없네요. 알아요. 있나요? 얘네 가사가 안 보여가지고. 아, 다시 하고 싶다. 아니 이분은 뭐 힘이 굉장히 좋으세요.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.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